오늘은 함께 읽었던 사사기 17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요, 종교성과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보면요, 아, 이 사람은 교회 다니는구나 라는 것을 대번에 알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뭔가 교회 다니는 사람은요 좀 티가 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나면요, 이 사람 교회 다니겠거니 하는 티가 납니다. 그게 그 사람이 정말로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서 그렇게 뭔가 드러나는 일이라면 참 좋을 텐데, 안타깝지만 그런 경우는 좀 드문 것 같습니다. 대개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경우는요, 가장 먼저 이름입니다. 떠오르는 이름들이 좀 많으시죠? 뭐 영광, 뭐 성을 제 성씨로 붙여보겠습니다. 좀 이상하네요. 신씨라고 하니까. 국민성씨 이씨로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이영광, 이런 이름. 아, 교회 다니겠구나. 하나님의 영광, 이름이구나. 은혜, 이은혜. 성을 뺄게요. 이상하네요. 성을 넣으니까. 은혜, 이런 이름도 딱 보면, 아, 교회 다니겠거니. 찬양, 이런 이름 들어보셨죠? 예랑, 뭐, 예수사랑, 예랑. 뭐, 자매 이름에 많죠? 예은, 뭐, 이런 이름.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은, 뭐 이런 일. 여러분이 아시는 분들에서 지금 막 머릿속에 막 한두 명씩 분명히 떠오르실 겁니다. 물론 이런 이름들은요, 그냥 한자로 이름을 장명하다가 그렇게 된 경우도 있지만요, 진짜 이렇게 종교적인 이유로, 기독교적인 의미로 지은 경우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요, 어떤 사람이 사용하는 말투를 보면, 아, 이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그런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과 말하면서 이런 표현을 참 많이 씁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아, 참 감사하다. 이런 말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면 잘 안 씁니다. 교회에 안 다니는 사람은요, 감사할 일이 없죠. 그냥, 아, 재수가 좋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어떤 일이 있었을 때, 교회 다니는 사람은요, 아, 참 감사하다. 라고 얘기하면, 아,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더 쉬운 건 뭐냐면요,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요, 백발백중이죠. 아,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구나 라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이런 이야기는요, 그냥 우스갯소리처럼 제가 이제 이야기하는 말이지만, 그렇다고 이런 이야기들이 마냥 우스갯소리로 끝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제 주위에는 아이를 낳았을 때 이런 종류의 이름을 지어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까지 강력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성경을 예로 들어서 말입니다. 성경을 봐라.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모두가 신앙을 담아서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을 지어줬고 그렇게 살기를 염원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우리도 이름을 그렇게 지어주는 게 당연하다라고 얘기하면서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의 이름을 지어주는데 신앙적인 이름을 만약에 지어주지 않았다면요, 마치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아이에게는 덜 임할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일을 일요일이라고 말하면요, 하나님이 마치 기뻐하시지 않는 것처럼, 심각하게는요, 어떻게 주일을 일요일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너는 믿음이 없다, 신앙이 없다,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아, 전생 또 오버하시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정말로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대원 다닐 때도 전도사들끼리도 있어요. 일요일이라고 얘기하면 너는 어떻게 전도사가 주일이라는 표현을 안 쓸 수가 있느냐, 그런 친구가 있었죠.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문제들은요, 뭐 이런 용어의 사용이나 이런 문제들은요, 신앙생활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아니,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요, 오히려 이런 것들을 통해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모습들에 대한 원인들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요, 특별히 오늘은요, 종교성이라는 차원으로도 설명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교성이라는 말은요, 종교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가리키는 말도 될 수 있지만, 사람의 어떤 성정, 사람의 뭐라고 표현할까요? 사람의 타고난 본성이 종교적인 어떤 것에 기대고자 하는 마음, 이것들을 가리키는 의미로도 종교성이라는 말은 사용됩니다. 또 종교적인 범주에 있는 어떤 문화들을 추구하는 것 역시 종교성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종교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행위들을 하려고 하고 추구하려고 하는 이런 경향도 종교성이라는 말로 표현하곤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요, 이 종교성은 대개 종교적인 범주 안에서 형식적이고 예식적인 형태로 드러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눈으로 보이는 것이 효과가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눈으로 보이는 무언가를 하면서 자신은 종교적으로 어떤 행위를 열심히 하고 이에 대한 보답으로 내가 믿는 신적인 절제적인 존재는 그에 대한 보상을 나에게 주는 것처럼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패턴입니다. 흔히 말하는 뭐 기독교라든지 사회학적으로는 기독교라든지 불교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고등 종교라고 분류하는데요. 흔히 말하는 이런 고등 종교가 아니더라도 토속 신앙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드러납니다. 가장 쉬운 예로 정한수를 떠다 놓고 밤에 정해진 시각에 뒤뜰에 나가서 물 떠다 놓고 지성이면 감천이라며 매일 쉬지 않고 기도하는 행위. 이것 자체가 일종의 종교성을 포함하는 행위입니다. 기독교 내에서도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형식이나 예식을 중요하면서 자신이 무언가를 눈에 보이는 극명한 그런 형식이나 예식, 가장 기본적인 예를 들면 예배겠죠. 이런 것들에 참여함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더 좋은 것을 누리게 된다라는 식의 사고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라는 사고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더 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실 것 같고 내가 무언가를 더 함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더 복 주실 것 같은 것, 더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실 것 같은 것,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제가 여러분 율법주의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지만 단호하게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새벽기도에 한 번 더, 저희 교회는 새벽기도가 없죠.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네. 새벽기도에 한 번 더 나오고 우리 매주 있는 금요기도에 빠지지 않고 나온다 할지라도 1년 동안 금요기도에 한 번도 안 나온 사람과 여러분과 하나님은 똑같이 여러분을 사랑하실 겁니다. 이런다고 금요기도에 나오시지 말란 얘기가 아니죠. 이거 제가 다음 달에 한번 설교할 때는 이걸 바로잡는 설교를 또 한번 해야겠네요. 여러분. 오해하시지. 금요기도에 나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함께 합시다, 여러분. 자, 어쨌든 그런 식의 사고가 율법주의입니다. 마치 내가 무언가를 하면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얻을 것 같고 하나님이 더 나를 사랑하고 기뻐할 것 같은 것. 이런 율법주의가 바로 이 종교성의 발현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종교적인 열심, 종교적인 어떤 형식, 예배라든지 기도라든지 큐티라든지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함으로 내가 받게 될 보상을 기대하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복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복주의입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니요, 저는 세상적인 그런 복을 소망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늘 소망만 가집니다. 천국 가는 걸 꿈꿉니다. 라고 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천국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 다시 말해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니라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복을 천국이라는 이름으로 교묘하게 덮었을 뿐인 그런 개념입니다. 결국 본질은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꿈꾸면서 하는 말은 뭐냐면요, 황금성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런 얘기 성경에 나오지 않죠. 우리가 막 천국에 가서 똥똥거리고 잘 살고 여기 이 땅에서 하나님께 더 헌신한 사람은 좋은 집에 살고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천국 가서 좋은 집? 저는 이제 저보다 더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처음 교회 다닐 때만 해도 부흥사분들이 오시면 꼭 그런 식으로 열망하셨어요. 기와집에 살고 누구는 초가집에 살고 뭐 이런 이야기들. 여러분 성경에 그런 얘기 없습니다. 하나님 절대 그러신 분이 아니세요. 천국이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게 천국을 꿈꾸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인지 아십니까? 이 땅에서 누리는 그런 물질적인 복을 터부시하지만 실제로 그 복을 천국이라는 곳에 옮겨다 놓고 그걸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말장난하는 겁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천국을 이해하는 거죠. 이렇게 잘못된 개념들이 연결이 되어서요, 결국은 알 수 없는 기독교적 괴물이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오해 하나를 바로잡는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을 만큼 복잡한 종교적 괴물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오늘 제가 접근하고 싶은 맥락에서 정리하자면요, 한마디로 기독교가 종교화되버렸다는 겁니다. 물론 사회학적인 구분으로 본다면 기독교는 당연히 종교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기독교의 본질은요, 종교보다 진리로서 받아들여진 것이 전통입니다.
성경의 기자들은요, 어느 누구도 자신이 신앙의 범주, 자기가 기록하고 있는 이 모든 신앙의 범주를 종교나 철학에 놓고 있지 않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조금 어려운 쪽으로 자꾸 이야기가 가고 있으니까 여기서 정리를 하고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한마디로 기독교라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이, 그리고 믿음이 도대체 뭐냐라는 것을 정의함에 있어서 매우 종교적인 범주 안에서 정의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제가 말씀드렸던 종교적인 범주라고 표현했던 이것을 가리켜서 저는 개인적으로 기독교적인 문화의 범주 혹은 기독교적인 문화의 울타리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흔히 기독교적인 어떤 거라고 생각하는 거 있죠? 쉽게 예를 들면 술을 안 마시고 담배 안 피는 거. 이게 기독교적인 문화입니다. 이런 기독교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런 형성된 문화, 이 문화 속에 내가 위치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쉬운 말로 풀어보면요, 가장 쉬운 예를 들어보면 내가 매주 빠지지 않고 교회에 나오니까 나는 예수를 믿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 무섭게 얘기하면요, 자신이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 안에 있다, 구원 안에 있다라고 착각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종교적으로 정의된 기독교 안에서는요,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이 말이 가지는 올바른 함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없을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시면서도, 함께 읽으시면서도 혹시 그런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6절밖에 되지 않는 이야기지만 한마디로 엄청나게 종교적인 냄새를 풍기고 있습니다. 우선 등장인물 자체부터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함께 보시면요, 오늘 본문의 등장인물은 이제 어머니와 이 사람이 두 명인데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한 명이죠. 바로 미가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가진 우리말 개역성경은요, 17장부터 시작해서 이 미가라는 사람을 다 미가라고 번역해놨습니다. 이 히브리어로 보면 미카 이렇게 읽을 수 있는데 미가로 다 번역해놨는데, 재미있게도 히브리어 성경은요, 1절과 4절은요, 여러분 가지신 어플 있으면 혹시 찾아보세요. 1절과 4절은요, 히브리어로 쉽게 말하면 풀네임을 적어놨습니다. 1절과 4절에 나오는 미가라는 단어는요, 풀네임을 적어놓고 5절부터는 축약형으로 미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은 이거를 그냥 다 통째로 축약형 미가로 기록하고 있는 거죠. 풀네임을 얘기하면 히브리어로 미가 예후라는 말입니다. 예후, 야후 이렇게 얘기하면 뭘까요, 여러분? 예후, 야후. 최중 전사님한테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아직 히브리어 안 배웠다고 할 것 같아서. 야후, 예후 하면 하나님입니다. 미가 예후라는 말은, 미카 예후라는 말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누가 야훼와 같겠는가? 누가 하나님과 같겠는가? 의역을 좀 해보면요, 이런 말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같으신 분은 없다라는 이름입니다. 이 미가라는 사람이 가진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담은 그런 이름입니다. 벌써 이름부터가 남다릅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름부터가 지금 종교적인 냄새가 물씬 풍겨납니다. 지금 그 미가의 집안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함께 본문을 눈으로 읽으시면서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요, 그의 어머니가 은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몇 개를 잃어버렸냐면 1100개를 잃어버렸습니다. 왜 1100개인가요? 이건 중요하지 않겠죠, 그죠? 뭐 이렇게 여기에 또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 왜 1100개,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 1100개를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여러분 1100개를 잃어버리면 당연히 욕하겠죠. 그래서 저주를 퍼붓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내 은 도둑질한 놈, 하나님께서 아주 재앙을 내리실 테니까 받고 죽어버려라, 이렇게 저주한 겁니다. 무서운 저주죠. 하나님한테 막 저주를 다 받아라 라고 저주를 했겠죠. 그런데요, 엄마가 그 저주한 이야기를 아들 미가가 들은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그 돈을 훔친 게 지금 아들인 겁니다. 아들이 돈을 훔친 거예요. 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뒤에 보면요, 이 아들 미가에게 신당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도 가난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얘기죠.
신당을 자기 개인 소유로 가지고 있을 정도니까. 그런데 엄마 돈을 지금 은을 1100개를 훔친 겁니다. 그런데 엄마가 저주를 하니까 두려운 겁니다. 저주가 무섭긴 무서웠나 봅니다. 두려워서 어머니께 고백하죠. 실은 엄마 제가 훔쳤습니다. 그 돈을 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아들의 고백 아닌 고백을 받은 어머니가 이 은을 돌려받으면서 아들의 고백을 들으면서 하는 행동이 정말 가관입니다. 상식적이라면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냐면요. 여러분의 어머님의 돈을 여러분 훔치셨다가 다시 돌려드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반응하실지. 괜찮아? 안 그러실 것 같아요. 상식적이라면요. 지금 일단 손부터 올라왔겠죠. 그죠? 그리고 아들의 도둑질을 책망하고 혼내야 정상입니다. 그리고 반성시키고 뭐 기독교적인 말로 회개시켜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어머니가 뭘 하고 있냐면요. 2절을 보면 이렇게 아들이 제가 실은 훔쳤습니다 라고 어머니한테 말하자 그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2절에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요. 그 아들의 도둑질의 고백을 듣자마자 어머니가 한 행동이 뭐냐면 아들을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시죠? 이거 이런 겁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제 이야기를 제가 예로 들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일입니다. 아무리 저같이 완벽한 사람이라고 해도요, 어렸을 때는 가끔 한두 번씩 부모님께 혼나곤 합니다.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농담이신데 안 웃으시면 당황스러웠겠죠? 저도 가끔 혼났죠. 어머님께서 저를 항상 훈계하실 때마다 저를 꼭 부르시는 말이 있어요. 혼내시기 전에 먼저 부르잖아요. 그때 저를 뭐라고 부르시냐면요. 화를 막 엄청 나시다가도 이를 악물으시고 뭐라고 부르시냐면 야, 이 잘 될 놈아 라고 부르셨어요. 야, 잘 될 놈아. 잘 될 거라고요. 쉽게 얘기하면 성공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화가 나셔도 저를 부르실 때 야, 이 잘 될 놈아 라고 부르셨습니다. 흔히 말하는 뭐 말이 씨가 된다 뭐 이런 맥락이었었는지 혹시나 야, 이 망할 놈아 그랬으면 정말로 제가 망할까 봐 걱정이 되셔서 그랬나 봅니다. 저의 복을 비는 마음에서 저희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셨겠죠. 저희 어머니 교회 안 다니셨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기독교인이신데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물론 저희 어머님은요 야, 이 잘 될 놈아라고만 말하시고 그 다음은 이제 엄청난 질책과 잘못에 대해 혼내시고 저는 벌을 받고 다시는 그런 잘못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약속했지만 어쨌든 부르실 때는 야, 이 잘 될 놈아 라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딱 그런 겁니다. 이 엄마가요 자기 아들이 은을 훔친지 모르고 온갖 저주를 퍼부었는데 그 도둑이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쉽게 말해서요 축복으로 저주를 상쇄하고 있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하면요 카운터 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더하기 빼기를 만들어 버린 겁니다. 저주 한번 마이너스니까 아 이걸 빨리 축복으로 해가지고 마이너스 플러스에서 0으로 만들어야겠다. 지금 이런 사고로 축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도둑을 저주했는데 아이고 그게 우리 아들이었네 빨리 축복해줘야지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뭐라고 할 수는 없겠죠. 혹은 어쨌든 지금 사실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래 네가 사실을 얘기했으니까 내가 널 축복할게 라고 읽어낸다고 칩시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렇게 한 이후에 잘못에 대해 지적하고 혼내야 하는데 쉽게 말해서 회개를 시켰어야 되는데요 지금 그렇지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저희 어머니처럼 말은 야이 잘될로마 하고 너 이거 잘못했어 왜 그랬어 하고 다시는 그러지마 라고 이런 훈계가 들어가야 되는데 야이 잘될로마 괜찮아 복받아라 하고 끝났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 어머니는요 훈계 대신에 무얼 하고 있냐면요 3절을 보면 이 어머니가 아들이 훔친 돈을 돌려주면 그것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아들을 위해 신상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아들이 돌려준 그 훔친 돈을 가지고 엄마가 다시 신상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학자들은 오늘 본문 구절을 보면요 한 신상을 뭐 새기고 또 한 신상을 부어 만든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니까 이게 신상이 하나다 아니 두 개를 만드는 거다 이렇게 의견이 분분하지만 우리에게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이야기죠. 이게 하나든 두 개든 중요하지 않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지금 어머니가 아들이 훔쳤다가 돌려줄 그 돈으로 내가 그러면 신상을 만들어줄게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무슨 표현을 쓰냐면요,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은을 드린다라고 말하면서 그 신상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이 은을 구별해서 드리겠다고 말했으면서 재밌는 건요, 말은 그렇게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린다고 얘기하지만 결국 어떻게 하겠냐면 그런 방법으로 그 은을 다시 아들에게 돌려주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참 재밌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4절을 보시면요, 그렇게 은을 실제로 아들이 돌려주자 어머니는 약속한 대로 신상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은을 200만 사용합니다. 나머지 900은 어디 갔을까요? 하나님께 구별해서 분명히 드린다고 얘기했는데 나머지 900은 도대체 어디 갔을까요? 그 은을 일부만 사용하고 또 일부를 사용해서 만든 신상 역시 하나님께 구별해 드린다고 얘기해놓고서 아들에게 다시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은요, 그 신상을 자기 집으로 가져갑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집에 신당이 있었던 아들은요, 그 신상을 신당에 놓고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어서 자기 아들 중에 한 명을 세워서 제사장으로 삼게 되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냐면요, 이거 딱 이런 겁니다. 오늘날 식으로 제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정확한 예는 아닙니다. 정확한 예는 아니지만 패턴이 일치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목사의 아들이요, 자기도 목사예요. 그런데 아버지 교회에 같이 출석하다가 그 돈을 횡령했습니다. 그런데 목사 아버지가 누가 훔쳐간지 모르니까 강단에서 설교하면서 매주 강단에 써가지고 무슨 얘기만 하냐면 설교는 안 하고 그 돈 횡령한 사람 잡힌 가만히 안 두겠다. 이거 하나님이 저주하실 거다. 길 가다가 오늘 같은 날에 벼락 맞아 죽을 거다. 매주 이렇게 저주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아들이 겁이 나는 겁니다. 아버지를 몰래 찾아가서요, 실은 아버지 제가 그 돈을 횡령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괜찮아 라고 얘기한 뒤에,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교회라고 안 했겠죠. 이런 사람들은 교회라는 표현 잘 안 씁니다. 성전을 건축하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네가 돌려내온 이 돈을 거룩하게 드려서 성전을 건축하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횡령한 돈을 일부를 받았는데 그 돈을 일부는 자기 통장에 입금하고 조금만 가지고 새 교회를 개척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다 지어지니까요, 그 교회 담임 목사로 자기 아들을 보내는 겁니다. 그래놓고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 뭐 이렇게 교회 뭐라고 하죠? 창립 예배겠죠? 뭐 개척 기념 예배 이런 거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이 성전을 건축하신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 새 성전을 통해서, 이 아들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참 기뻐하실 겁니다 라고 말했을 겁니다. 지금 이 경우와 똑같은 겁니다. 물론 경우는 다릅니다. 세밀하게 따지시면 여러분 당연히 다르죠. 미간의 식구는요, 자기 돈 가지고 한 거잖아요. 근데 제가 예로 든 이 목사 부자는 교회 돈 가지고 한 거니까 이건 범죄죠. 여기는 그냥 도덕 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형사 고소를 당해야 되죠. 뭐 그렇지만 제가 드린 예의 이 행동 패턴이 지금 똑같다는 겁니다.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미가의 집안에. 이 본문은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매우 종교적입니다. 미가 예후라는 이름부터 시작해서 사용하는 언어들과 뱉어내는 말들과 행동들이 모두 종교적입니다. 소위 말하는요, 은혜로운 표현들이 넘쳐납니다. 축복의 말들이 있고요, 하나님께 거룩해서 구별해서 드린다라는 말들이 있고요, 마치 하나님의 물 위에 무언가를 만든다, 신상을 만든다라는 이야기들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이 속에 진짜 하나님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 속에는요, 하나님은 허울 좋은 말일 뿐 철저하게 자신들의 욕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을 들먹거리긴 하지만요, 그리고 마치 하나님께 좋은 무언가를 해드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따지고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상황임을 우리는 모두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무엇을 잘못하고 있습니까? 우선 만들어서는 안 되는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십계명을 통해 말씀하신 그 계명을 위반했고요. 당시에 실로라는 곳에 성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집에 마음대로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재미있게도요, 그 신당을 꾸미기 위해서 제사장에 오신 에봇과 가나안의 우상이라고 알려진 드라빔을 함께 놓는 종교 혼합주의적인 모습도 보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이 가정은요, 어떻게 한두 개를 고친다고 해결될 만한 상황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도 이들의 말 속에는요, 종교적인 말들이 넘쳐납니다. 마치 자신들이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다라고 자랑하기라도 하듯이 그렇게 종교적인 말들이 넘쳐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 본문 6절은요, 이런 이들의 모습을 가리키며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라는 책은요, 가나안을 정복한 이후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서 제사장 나라의 소명을 감당해야 했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실패하고 있는지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스라엘의 끊임없는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사사들을 보내 그들을 건져내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여전히 언약 관계 속에 그들을 위치하게 하십니다. 사사기 기자는 이런 역사들에 대해서 1장부터 기록한 이후에 마지막에 당시의 상황에 대한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바로 사사기 후반부에 위치한 이야기들입니다. 바로 오늘 읽었던 17장부터 사사기의 마지막까지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그 당시에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며 살았는지에 대한 풍습, 그들의 문화, 그들의 삶 자체를 보여주고 묘사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읽었던 17장부터 사사기 끝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이야기는요, 단순히 여기서 끝날 내러티브는 아닙니다. 이 뒤에를 읽어보시면요,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는 이스라엘 열두 지파 중에 하나인 단 지파가 이 미가 신당을 만든 미가와 이렇게 연관되어지는 이야기가 이어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위 레위인의 첫 이야기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나오고요. 이 이야기 역시 마지막 내러티브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민족 내전과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한 덩어리로 그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 살았는지에 대해 묘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오늘 이 시간에 다룰 수는 없을 겁니다. 다만 저는 오늘 읽었던 본문이 바로 이런 이야기들을 시작하는 가장 첫 부분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범죄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증언하고 있는 이 첫 이야기의 시작은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참다운 모습은 상실한 채 종교적인 껍데기만 남아있는 모습으로 전락해버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말은요,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일까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오늘 본문에서 야훼 신앙, 여호와 신앙의 본질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시작은요, 아마 출애굽기 19장으로 가야 할 겁니다. 출애굽기 19장은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 언약의 핵심은요, 바로 이겁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될 거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요, 이 언약의 핵심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하냐면요,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 되기 때문에 너희는 내 백성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은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뜻이 묻어나 있는 것, 그 뜻이 드러나 있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렇게나 율법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나중에 가게 되면 이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오해가 생겨서 신구약 중간기 이후에
유대교는 잘못된 방향으로 엇나가게 되고 또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도 이 율법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오해가 생겨서 유대화주의자 같은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지만 어쨌든 그들에게 있어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적 바운더리 안에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안에 포함되어 있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우선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으로서 여기는 율법을 준수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야훼 신앙의 본질입니다. 어떤 제사의 방법이나 예식 같은 것들은 중요하지 않다 할 수 없겠지만 중요하지 않아 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여호와 신앙, 야훼 신앙의 본질입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며 그 뜻인 정의와 사랑, 그렇게 표현되는 그 뜻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와 그들이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그 땅, 그 문화 속에서 이루어내며 살아가는 것, 그런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 이게 바로 여호와 신앙의 본질인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사기 시대는요, 이미 그 야훼 신앙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그들이 말하고 있는 신앙은요, 그들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요, 그저 듣기 좋은 번지르르한 말들, 그냥 듣기 좋은 번지르르한 하나님이라는 칭호들, 하나님과 관련된 종교적인 말들을 쏟아내는 것으로, 그리고 야훼 신앙과 관련된 예식과 제사나 형식을 준수하는 것으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사사기 어디를 둘러봐도 하나님의 뜻인 정의와 사랑을 그들에게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서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들은 전혀 발견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들은요,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을 가나안의 풍속들 혹은 이전에 애굽에서 경험해왔던 것들과 교묘하게 혼합해서 그저 허울 좋게 사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해왔던 대로 한마디로 종교적으로 변질돼 버렸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사기 기자는요, 그렇게 종교적인 껍데기만 남게 된 야훼 신앙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이름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이라는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자신들의 행위에 거룩하다는 평가를 스스로 내리며 종교적인 어떤 퍼포먼스를 하고 있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그렇기 때문에 그 뜻을 실현하며 살아가는 제사장 나라의 삶은 조금도 보이지 않고 있는 그 세대의 껍데기뿐인 종교적인 야훼 신앙을 사사기 기자는 지금 꼬집어내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보면요, 변질은 항상 이런 부분에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알맹이는 없고 껍질만 남아서 종교성이라는 테두리 안에 갇혀서 신앙과 믿음의 실체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 바로 변질의 시작인 것 같습니다. 이런 변질은요, 단순히 오늘 함께 읽었던 사사기 시대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바로 이런 변질의 연속입니다. 이어지는 시대 속에서도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외칩니다. 하지만 그렇게 너희가 회개해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러지 않으면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외치는 무서운 선지자들의 말씀을 귀뚱으로 듣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선지자들의 외침에 반응하는 반응은 딱 하나입니다. 아니, 우리가 이렇게 빠지지 않고 제사를 드리고 우리가 매번 예물을 이렇게 드리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말이냐. 우리가 이렇게 종교적으로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말이냐. 선지자들 헛소리하지 말아라 라고 반응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선지자들이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것은 그런 종교적인 예식이나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정의되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 정의와 사랑을 살아내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모스 선지자는요, 너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려면,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려면, 너희가 드리고 있는 제사 예물들 다 때려치고 지금 당장 성문으로 나가라, 그리고 거기에서 정의를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미가 선지자는요,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찬양하며 성전에 올라가지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께 나가겠습니까? 천천의 재물과 만만의 순양으로 나가겠습니까? 이렇게 노래하며 나가는 그들에게
미가 선지자는 뭐라고 외치냐면, 아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아 하나님이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너에게 이미 보이시지 않았느냐. 정의를 행하고 사랑을 하며 주와 동행해라 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들은요 한 번도 너희의 예배 자리가 무너졌다, 너희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 드리지 않았다, 제물을 드리지 않았다, 예식이 무너졌다 라고 지적한 적 없습니다. 선지자들의 외침이 하나같이 너희가 그렇게 종교적인 범주 안에서 너희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너희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인 정의와 사랑을 붙잡고 살아가지 않고 있다라는 껍데기 신앙을 외쳤던 게 바로 선지자다. 그런 것들보다 하나님을 알아라 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께서는요 처음에 제물을 제사를 제정하시고 제물을 드리실 때 하나님 받으시기 흠향하실 만한 향기로운 냄새다라고 얘기하셨던 그 제물을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제물의 향기가 이제는 역겹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제발 오늘 말로 해볼까요? 제발 주일 예배 좀 그만드려라. 제발 주일날 예배 와서 교회 와서 찬양하면서 막 눈물 흘리고, 저희 교회는 그런 분들은 없으시죠. 찬양하면서 눈물 흘리고 말씀 들을 때 아멘 아멘 하고 이런 분들도 없으시죠. 그거 그만해라. 진짜 꼴보기 싫다. 아니 가식적이다. 역겹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요? 그 사람들의 삶에 전혀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정의와 사랑으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은 드러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사기 시대뿐만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모든 구약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은 이런 종교적인 변질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는 다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이미 껍데기만 남아있던 율법주의의 유대교 속에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이 담고 있는 참된 의미를 성취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선언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야훼 신앙의 본질은 잃어버리고 율법이 얘기하는 그 조문, 그것들의 준수와 그것들을 어떻게 지켜낼 수 있는지에 대한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불리는 그런 것들에 매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가진 참된 의미인 정의와 사랑은 망각한 채 오히려 그런 것들을 울무로 일반 사람들에게 씌워서 그들을 괴롭게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다시 한번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내는 것, 그렇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회복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뜻이 얘기해주는 정의와 사랑의 가치를 삶 속에서 다시 한번 실현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라고 산상서를 통해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뜻, 그 정의와 사랑이 실현된 하나님 나라를 가장 완전하게 그리고 가장 먼저 성취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또다시 변질되고 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스스로가 주인 되어서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삶을 돌이키고 속량함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회복시키는 그 구원을 성취하신 분으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계획에 절정 성취로 보내주신 구원자 그 그리스도가 예수임을 우리는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전혀 바뀐 게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가졌던 그 여호와 신앙, 그 야훼 신앙의 본질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의 그 속죄함과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회복됨으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회복하는 이 두 가지가 전혀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야훼 신앙의 본질과 오늘날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한다라는 것의 본질이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묻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신앙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신앙 생활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는 믿음 생활한다, 믿음을 가지고 산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믿음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자식들 이름을 소위 말하는 은혜롭게 장명해주면 그게 신앙입니까? 소위 말하는 대로 은혜되는 말, 부드러운 말, 인격적인 말, 종교적인 말들을 쏟아내면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면 그게 신앙이고 그게 믿음입니까? 예배를 잘 드리고
교회에 안 빠지면 나는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졌어. 나는 금요기도 한 번도 안 빠졌어. 제가 한 번도 안 빠졌습니다, 여러분. 저만 한 번도 안 빠졌어요. 목사님도 한 번 빠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번도 안 빠졌어요. 한 번도 안 빠지고 예배 드린다고 하면요. 그게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그게 이 사람이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 그렇게 정해주는 기준입니까? 교회 일에 헌신하면 되는 겁니까? 저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지만 나는 교회 일에 헌신해. 찬양인도 하고 여러 가지 봉사도 하고, 와, 토요일 날 그렇게 멀지만 나는 매일 와서 교회 청소도 하고 가. 그게 그 사람의 신앙을 말해주는 겁니까? 그게 그 사람의 믿음을 정의해주는 겁니까? 기독교적인 문화의 범주 안에서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고 크게 무분하게 범죄 활동하지 않고 그렇게 무리 없이 기독교라는 종교적인 바운더리 안에서 여러 가지 교회적인 형식적인 삶을 지키며 살아가고 주일날 예배 꼬박꼬박 오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면 그게 신앙이고 그게 믿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은요,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그렇게 어떤 종교성으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교회 나온다고 신앙이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교회 봉사한다고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신앙은요, 우리들의 믿음은요, 그런 방식으로 정의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은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이 아니라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 속에 그분의 뜻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정의와 사랑이 실현되는 사회와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 비록 안 될 것 같아 보이죠? 안 되죠? 이 사회가 얼마나 견고한데요. 바늘 하나 들어갈 것 같은 틈도 안 보이는 이 사회 속에서도 주께서 마지막 그날에 새해나라 새 땅을 완성시켜 주실 것들을 기대하며 그 하나님 나라의 성취를 소망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우리의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이루어가며 삶의 한 걸음을 안 보이지만 디뎌내는 것.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보여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실체를 정의해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문화적으로 우리를 둘러싼 어떤 종교성이 아니라 정말로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꿈꾸고 소망하며 또 실현하기 위해 애쓰며 살아가고 있는가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의 교회를 생각해 봅니다. 세상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기독교 하면요, 아시죠? 앞에 다른 말을 붙여서 우리. 그게 더 일반적입니다. 우리 군대에 갔다 오신 형제분들은 더 극명하실 겁니다. 저는 군대 가서 기독교에 대해 얘기할 때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은 거의 못 봤습니다. 세상은요, 그리스도인에게 오히려 부정적인 인식을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에 대한 회개와 고백은 차치하고 그건 내려놓고요, 십자가 속량만을 강조하고 자신은 구원받았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너를 구원하셨어. 믿어? 넌 구원받았어. 그렇다고 말하면서,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그것만 말하면서 세상 속에서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며 세상 속의 사람들과 별다르지 않게, 아니 오히려 기독교라는 문화 속에서 더 이기적이고 더 폭력적이고 더 반사회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은요, 제가 봐도 손가락질 받기에 마땅한 모습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렇게 기독교적인 문화의 범주 안에서 스스로 자위하며 종교성만 추구할 뿐 정말로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그가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의 뒤를 따르는 삶은 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제자라는 개념조차 이미 종교적인 범주 안에서 이해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우리들의 교회가 이렇게 종교성에 찌들어 있는 교회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알맹이는 없어지고 기독교적인 문화만 가득한 곳이 교회라면 신앙이라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그렇게 이빨은 문화들로만 채워지는 것이라면 오늘날의 기독교 신앙은요, 오늘 함께 읽었던
사사기 본문에 드러나는 웃기지도 않은 이야기와 동급일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교성과 신앙은요, 일치하지 않습니다. 오해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요,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께 더 경건하고 훈련받고 우리가 더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모든 일들을 가치 없다라고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알맹이만 없이 그런 것들을 함으로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만족하고 있다면 그게 껍데기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종교성과 신앙은요, 절대로 일치하지 않습니다. 더욱더 가시적인 것들을 요구하고 종교적인 형태의 무언가를 요구하는 이 세대의 교회들 속에서 바라기는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그리고 우리 한 명 한 명이 종교성에 함몰되지 않고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 기억하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입으로만 겉으로만 번지르르 하게 종교적인 사람이 아니라 매일매일 주일날 옷 차려입고 깔끔하게 입고 교회 가서 거룩한 척 경건한 척 하지만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인 되심은 찾아볼 수 없고 세상의 기준이나 나의 욕심에 따라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살아간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을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그렇게 입만 번지르르 한 종교적인 사람이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어떠함이나 하나님의 다른 어떤 것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되셔서 그분의 뜻, 정의와 사랑을 붙잡고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세계 가운데 그것들이 성취되는 사회와 문화를 이루기 위해 애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